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일단 타원을 이용해서 토끼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16에 10mm를 입력해서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 형태처럼 참조해서 타원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요, 그림처럼 타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배치된 타원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핸들을 조정해 줍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끝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고정점을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 줍니다. 자, 그리고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팔과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좌우 대칭시킬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중앙에 온, 센터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Alt와 Shift를 누르시면서 뒤집어서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Offset Path를 이용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Path에 Offset Path를 클릭합니다. 2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브러쉬를 적용한 리본 모양을 만들 거예요. 네. 추가 브러쉬 부르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지정된 브러쉬는 차콜 띵입니다. 아티스틱 아티스트 건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해당되는 브러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한번 찾아보죠. 이 브러쉬가 샤콜 씬에 해당되는 브러쉬입니다. 클릭을 하신 후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페인트 브러쉬를 활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브러쉬 스트로크는 UPT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끼 모양 오브젝트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젤리 모양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만들어서요, 네, 패턴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콩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 도형에 변형을 준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이용했는데요,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를 이용했어요.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프리뷰 미리 보기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는 아치를 활용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핸드는
마이너스 30%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고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extend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호리젠탈 체크에서 카피를 누르면 이렇게 상하 배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명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넌 유니폼에 체크하고요. 호리젠탈을 120, 버티컬은 100%를 유지한 채로 카피를 눌러서 가로폭만 확대된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을 분할할 텐데요. 나이프 툴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면을 분할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면 칼라를 각각 분할된 면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형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꽃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면 색깔 지정하시고요. 자, 원을 그려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8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를 부풀어주는 이펙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을 클릭해서 Bulk and Float를 지정하시고요. 15%를 적용을 하시면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펙트를 적용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45도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세그먼트 선분을 클릭해서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한 지점을 변형 축으로 해서 스케일을 60%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 하나 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곳에 정렬이 된 상태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꽃 모양 젤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탕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엘립스 툴로 7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타원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해주고요. 3개의 오브젝트가 되도록 회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해서 회전축을 변형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다시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회전축을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대칭적으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센터에 Alt 클릭해서 대화 상자 띄우셔도 되고요.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여 복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를 유나이트로 합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면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의 기본 요소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겠죠? 자, 사각형은요,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47에 36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리시고,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에 각각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자, 꽃무용 오브젝트 두 개는 선택이 용이하도록 그룹으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복제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꽃무양 오브젝트와 배경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를 사용해서 각각의 오브젝트가 자리에서 회전되도록 앵글을 45도 입력해서 프리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 회전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Rotate Tool을 사용해서 회전할 때는 전체가 회전이 돼서 다시 배열을 해야 된다는 점 비교해 보십시오. 네, OK를 해서 회전해서 가장 화면 배치와 같게 나머지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가 배치가 됐으면요. 자, 패턴으로 지정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 패턴, 메이크를 지정해 주시면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은요, 제시된 것처럼 젤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 편집창에서 빠져나가실 때는 ESC를 누르거나 상단 맨 왼쪽에 있는 화살표 또는 번을 두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처럼 입체적인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지원되는 이펙트의 3D 효과를 활용해서 입체감을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칠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레디우스는 25를, 사이드는 7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칠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3D 이펙트를 활용을 하시는데 주의할 거는 명칼라만 설정을 해 주십시오. 선칼라가 입력이 되게 되면 다음에 작업할 때 편집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서 3D를 클릭하시고요. 익스트루드 앤 베벨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리뷰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이 큐브가 입체 공간 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 가시면서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교재에서 제시된 거는요. X는 마이너스 160도를, Y축은 40도를, Z축은 마이너스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65도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5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익스트루드 뎁스는요, 230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두께감이 있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완료를 하신 후에, 자, 각각의 오브젝트로 지정을 하시려면요, 반드시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미리 하겠습니다. 각각의 현에 지정된 컬러를 넣어서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3D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 음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상은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 전후에 저장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다각형을 선택해서요. Alt를 누르면서 왼쪽 위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곳에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을 할 건데요. 자, 명 컬러와 선 컬러를 Swap Fill and Stroke을 이용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선은 고정점을 각각 지정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튀어나온 점들은 모양에 맞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1pt,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에 3pt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림처럼 중간에 배치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직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명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기울이기는요, 쉬어 툴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을 지정하시고요.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사변형 형태가 되도록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과 같이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각형 형태를 선택해서요. Ctrl C,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Shift를 누르면서 평행사변형으로 변형해놓은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겹친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 Pathfinder에 Intersect를 클릭해주시면 오른쪽 오브젝트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제작해놓은 토끼 모양 오브젝트와 리본을 같이 선택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C 하고 Ctrl V를 해서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50%를 설정해 주시고요. 옵션에서는 브러쉬 두께가 개입이 되어 있으므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해서 같이 줄어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키지의 기울기에 맞게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해서 회전하신 후에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위쪽 면에 배치할 젤리 모양 오브젝트 3개를 선택해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Ctrl C 하신 후에 Ctrl V로 자, 패키지 위에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요. 회전도 해서 배치하시고요. 위치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정을 해주십시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회전과 크기 조절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 다음 꽃모양 젤리는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면 컬러를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에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앞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C, Ctrl-F로 붙여넣기 하신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어레인지를 사용합니다. Ctrl-Y를 누르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다시 Ctrl-Y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클리핑 마스크에 메이크를 지정해 주시면 상단에 오브젝트가 화면과 같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를 입력하셔서요. 네, 여기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속성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요. 해당되는 오브젝트 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신 후에요. 회전을 이용해서 축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패키지 모양에 어울리도록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패키지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50, 95, 3을 입력해서 화면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면 컬러와 선 컬러 그리고 두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OPT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엘립스 툴로 Alt 눌러서 14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중앙 맞춰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 지정하신 후에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이 빠지는 명령이 마이너스 프론트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하단에 핸들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일단 직선 상태로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반듯한 수평 수직선은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림처럼 좌우의 컬러 스탑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서리는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이용해서 둥글게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mm를 입력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Expand Appearance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단에 만들어 놓은 토끼와 리본 모양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Ctrl-C에서 Ctrl-V로 케이스 위에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유니폼 70%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하신 후에 줄여서 배치하시고요. 안쪽 오브젝트의 면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문자의 속성을 활용하셔서 그림처럼 젤리 월드를 입력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자, 휴대폰 케이스 자체를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적용한 후에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시고요. 자, 선은 없음. 명칼라에 여러분이 등록한 패턴을 클릭해서 넣어 주십시오. 자, 이제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패턴은요, 유니폼 50% 지정해 주시고요. 옵션에서는요, 오브젝트가 아니니까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 푸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된 상태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패널에서 오피스틱 값을 50%를 지정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케이스 모양 모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을 지정해 주시고요.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XY 옵셋을 1, 불러도 1을 적용해서 그림처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